이게 뭐 볼 수 있다고. 담배 한 대 태우시죠. 담배를 태우려고 하는데 자꾸 오뎅인가 오뎅? 잠깐 저기 너씨 맹다가 있었구나. 맹다 있었네요. 따라가면 안 되겠네. 형의 맹다들 진짜 맹다. 어 없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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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 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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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구나. 좋겠다. 바로의 막막 터큰카 터큰카 아부나카 터큰나카 카탑 카탑 안타까워. 그만 내가 그 거주하는 숙소 저잣거리에만 있었더라도 대형 숙소로 발돋움하는 건데 바로 옆에 저 태풍의 눈 후방녀가 있는 바람에 이틀 전인 목요일 도서관에서 왕기초 태국어 회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 여지없이 나를 보자마자 재회의 기쁨에 옷자락을 잡아끌며 식사를 대접한 노점상 수박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억지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는 나를 또 다시 붙잡고 내일은 쉬는 날이라며 데이트 신청하길래 쿨하게 무시하고 토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상남자 미노스. 그리고 토요일 노점상 수박녀에게 가는 길 참새가 방앗간처럼 들르는 음료가게. 매일 이 시간대면 내가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기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나름 풋풋한 미소가 매력적이지만 바로 옆에 대형 스타에 가려져서 본인에게도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는 기약 없는 희망을 품으며 눈물 젖은 밥을 먹는 중이야. 비정확적인 그 부분이 그냥 운명을 갈라놓았네요.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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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에 잠겨 길을 거는데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수박녀의 엄마와 나에게 예뻐 보이려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며 요염한 자태로 앉은 노점상 수박녀. 하루 5-6시간씩 땡볕 아래 걷다 보니 3달 동안 5kg 감량. 이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꾸에이띠요 장사를 일찍 접고 도시락을 만든 아지매.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게 태국에서도 통하는지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와꾸가 남다른 둘째 딸내미가 까오리를 덥석무로 팔자 폈다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또한 며칠 뒤 방콕을 떠나는 사실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는 첫째 딸내미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항아리째 마신 듯 요염한 미소를 지는 수박녀. 이미 이곳에 오기 전 내장 잡탕에 안남미로 지은 쌀밥을 거하게 차려 먹었지만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인데 외면할 수 없어 상속으로 들어간 VIP 미노스. 멀리 이웃 마을에서도 이 경사스러운 상황을 축하하러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 이웃 주민들의 축하와 시기 어린 질투를 동시에 받는 게 마냥 흐뭇하기만 한 수박녀의 어머니.
아지매의 진심어린 칭찬은 오로지 컨텐츠를 위해 이곳에 온 나를 머쓱해 했지.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양손에 핸드폰과 카메라를 번갈아가며 촬영을 하는 장인정신 미노스. 저렇게 드러내는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어떻게든 까올리 사위를 받아서 팔자 좀 펴고자 딸내미를 어필하는 아지매. 하지만 잘못 발들였다가는 ATM으로 전락하여 평생 시달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목에 핏대 세어가며 나에게 전하는 아지매의 딸 자랑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거야. 둘째구나, 둘째. 사회 사람은 장모. 장모 간다. 어느 나라로 가실 생각이에요?